전문가들은 어떤 쪽에 좀 집중을 했을까요? 알아보겠습니다. 불사조리서치 김진경 본부장, 모스트 인베스트 이청원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본부장님, 오늘장에서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셨나요? 영풍재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이제 역시 급등세로 마무리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. 일단 골판지 원지 제조업체입니다. 지난 3월에 이 매각 시장에 좀 매물로 나온 상황인데 최대 주주인 큐캐피탈이 이제 3일 회계 법인을 주관사로 정하고 이제 영풍재지에 대한 매각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하죠. 이달 초에 실사를 진행하고 이제 5월 중에 본 입찰에 실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. 지금 이렇게 영풍재지가 이렇게 매물로 좀 떠오르면서 굵직한 재지 업체뿐만이 아니라 건설회사라든지 사모펀드라든지 한 10여 곳이 좀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. 특히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택배 수요 자체가 급증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당한 수혜를 좀 받게 됐었는데요. 지금 영풍재지뿐만 아니라 주요 골판지 원지를 좀 주력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 또한 이렇게 매물로 현재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. 지금 역시나 계속적으로 좀 호황을 누리고 있는 업종이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수요도 급격하게 좀 증가세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나 영풍 제재 같은 이 골판지 생산 업체들의 몸값이 바로 치솟고 있다라고 하죠. 이러한 부분들이 좀 단기적으로 이슈가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. 워낙 시장 자체가 사실은 눈에 띄는 좀 종목도 많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좀 개별 종목 장세가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의 경우 시장 속에서는 좀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관련 내용들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. 하지만은 너무 좀 이슈로 인해서 주가 급등세로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손절가를 좀 더 타이트하게 잡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단기 관점으로 얘기를 해주셨고요. 영풍재지 오늘장 28%까지 올랐다가요. 지금 현재 윗골이 달면서 19%대의 종가 형성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영풍재지 들어봤고요.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. 차장님. 네, 저는 한일사료입니다. 최근에 주가 상승이 매우 크게 나왔던 기업. 그런데 그 기저에 있는 것은 역시나 사료 가격의 상승이었죠.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사료 가격의 인상이라고 하는 한 가지 상황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만한 핵심 변수는 무엇이 있는가? 개인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. 첫 번째로는 역시 통화정책인데 2020년이었습니다.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가 유동성을 크게 확장시켰습니다. 통화정책을 이렇게 강하게 펼치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은 물론이고 금융경제에서의 자산가격 상승 등 다양한 부산물이 나오게 돼요.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통화정책은 일정 부분 정책 시차를 가지게 되는데 그 정책 시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가 더 나타남으로써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금리 인상을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잡히지 않습니다. 쉽지 않다는 거예요. 그래서 금리 인상이 조금 더 이어진다 하더라도 적어도 정상금리 수준까지 될 때까지는 인플레이션은 조금 더 나타날 것이고 그것은 국제 곡물 가격은 물론 사료 가격의 상승을 견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또 한 가지 변수는 역시 환율입니다.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. 시장의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달러 환율이 당장 반등하는 그런 움직임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. 수입 물가가 필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은 사료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개선, 구체적으로는 매출 증가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주가가 한번 크게 튀었습니다만 지금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상승할 만한 그런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가급적 조금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베팅을 하는 것도 결코 나쁜 시점은 아니다.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